앞선 여성부에서는 쿠거게이밍이 2대1로 1승을 챙겨가며 4강을 향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어지는 일반부 역시 흥미로운 대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팀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반부의 매첩입니다. 일반부 16강 7경기에서는 대구의 컨스터블과 박스터가 맞붙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제3보급 창고 드래곤로드 프로방스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박스터가 레드 진영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손대한, 김도리 등 인기 선수들이 포진된 팀이어서 그럴까요? 박스터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과연 그 예측이 현실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경기를 펼칠 두 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팀은 대구 컨스터블입니다. 앞서 지역대회 준우승팀 광주의 KNC VMAX가 8강 진출에 성공한 가운데 대구 컨스터블 역시 승리가 간절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BJ시드로 본선에 진출한 박스터가 그 상대이기 때문인데요. 울산 S에서 팀명을 바꿔 출전한 박스터. BJ시드 팀이라고 만만하게 봐선 곤란합니다. 2015 썸머 시즌에서는 3위를, 2015-16 윈터 시즌에서는 8강까지 진출하며 리그에서 실력 검증을 끝낸 팀인데요. 게다가 이번 시즌 5회 우승에 김두리 선수까지 합류했다고 하니 정말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를 펼칠 두 팀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2017 써너텍 챔피언스 리그 일반부 16강 7경기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자, 대구 컨스터블과 박스터를 직접 만나보시죠. 자, 이제 일반부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부 경기 대구 컨스터블 그리고 박스터 양 팀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름은 약간 그 낯설 수도 있는데 두 팀의 인원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친숙한 얼굴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나 뭐 박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개개인이 서드어택 내에서 거의 연예인급이어가지고 워낙 사실 이제 인지도가 상당하고요. 지금 이제 그에 도전하는 상대하는 팀 이제 컨스터블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개개인을 둘러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회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만 인지 네임 밸류가 박스터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지긴 하죠 사실. 아, 역배 터지자. 네. 아, 뭐 이런 얘기들. 9%의 투표율. 아, 이거 한번 이겨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일반부가 좀 어떤 예상 투표율의 반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확실히 커리어 차이 심하죠. 울산 S로서 4명이 맹활약하고 김두리가 또 전역이 합류하면서 어떤 또 폭발력을 보여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일단 뭐 엘리게이터 핑투 연합으로 나오는 콘서블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많고 증명할 게 많아요. 아, 지금 채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아, 지금 일단 재밌다면서 아, 참 좋은 것 같아 서든어택 이러면서 지금 채팅을 하고 있는 듯한 아, 지금 글이 너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헷갈리고 하는데 어? 지금 나왔나요? 얼굴을 보나요? 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왔나 봐요. 네. 아, 그래 봐. 우리 아, 왜 본인 얼굴. 네. 어, 맞아 본인이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에요. 사로잡고 싶죠? 사로잡고 싶어요? 아, 미안아 몇 살? How old are you? I'm fine, thank you. 아, 아직 영어는 안 되는 걸로. 네. 네. 하지만 충분히 그 매력은 전달됐다는 거. 네. 쉽지 않죠. 이렇게 원샷 세례를 이렇게 길게 받는 거. 네. 아, 쉽지 않은데 아무튼 좀 중요한 건 커리어 차이는 좀 심합니다만 충분히 이제 지역팀에 우승하고 올라오면서 기량을 좀 증명받았던 컨스터블이어서 어떤 경기 나올지 그리고 김두리 선수가 오늘 이번 경기를 이제 임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SNS에 이미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드디어 네. 등장한다. 네. 어, 댓글들이 살벌했어요. 댓글 중에서 네. 가장 인상이 팍었던 건 이 관종이 오랜만이네 이런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관심을 따른다라는 표현이죠. 아니, 그럼요. 네, 따른다는 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두리 선수도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에 글을 오랜만에 쓸 만큼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감 정말 네. 10년만이거든요. 사실 김두리 네. 선수가 현역에 있을 때도 이제 이 넥슨 아레나 경기장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오면서 그러니까 네. 그 써도 없는 날도 오면서. 저한테 이제 메시지도 오고 뭐 이제 깨떡도 오고 막 이러면서 아 군인인데 우리 담당 뭐 무슨 군이 뭐 무슨 뭐죠 그 대위님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네. 제대한지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네. 아니 통풍 때문에 그래요? 아 네. 임플란트 어떡할 거야? 아 괜찮아요. 마흔 살에 임플란트 어떡할 거야? 비싼 거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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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갈 거예요. 네. 네. 김두리 선수가 그 군의 생활을 하면서도 챔스 리그에 대한 그 열망을 맞아요. 엄청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군 뭐 아 저희 고참이 나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의 실력을 검증하고 싶습니다. 저 넥슨 GT에 이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 한번 나가게 해주세요. 뭐 정말 그랬습니다만 대회가 1년 6개월 만에 열려가지고.
그런 네. 거 제대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일단 제대로 안 했어도 못 나옵니다. 아, 그렇죠. 아, 원래 현역은 안 돼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일단은 뭐 공익공무원도 어려운데. 그럼요, 그럼요. 아, 또 현역이 어떻게 나옵니까? 맞습니다. 네. 엄해져가지고요, 사실. 네. 아, 쉽지 않고. 뭐 아무튼 뭐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와서. 근데 중요한 게 전역 이후에 그 폼이 유지됐던 선수들 물론 있지만, 네. 전역 이후에 그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선수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김두리가 네. 과연 예전에 그 5회 우승했던 그 시절에 에임을 갖고 돌아왔느냐. 울산 SC의 또 일원으로서 뭔가 보탬이 된다면 충분히 이 팀도 우승 후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화가 될지 궁금하고, 하여간 콘스터블은 좀 대진우는 좋지는 않죠, 사실. 지역대 우승하고 올라왔는데, 뭐 이미 상대하는 팀들이 뭐 개개인다, 뭐 네임드에다가 김두리도 또 합류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부담은 적지 않은 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첫 맵이 3보급이에요. 그러게요. 아, 예, 아, 이게 대회룰로 치러지긴 합니다만, 보급룰이 아니긴 합니다만, 맵이 3보급이고, 사실 박기범 2위로 손대한 이성민은 지금 뭐 그 거의 서든계에서는 그래서 거의 천상계거든요 완전. 네. 그래서 취업풀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워낙 네. 10번 플레이를 하면은 9번이 10점 만점에 10점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한 번조차도 아 이거는 실수였을까? 아 실수인데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무결점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플레이를 3보급에서 많이 보여줘요. 이 4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두리가 5관왕을 차지했지만 심리적 부담감이 은근히 있을 거예요. 사실은. 네. 내가 잘했고 대회룰에서 내가 짱이었다라지만 어쨌든 3년 만에 복귀한 거니까 현역에 뛰고 있는 팀 사이 안에서는 내가 오늘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담감은 아마 지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뭐 선수들이 오늘 도리어에서 박스 쪽에서 네. 대기하는 표정 자체가 마치 처음 등장하는 듯한 기쁜 표정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물론 맞아요. 온상민 해설위원이 평소에 하도 많이 뭐라고 하니까 이 근처에서는 그 표정을 네. 유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 진짜인 줄 알아. 네. 진짜니까요. 네. 아, 그런데 어쨌든 이 다섯 명 네. 선수가 정말 처음 나오는 것처럼 너무 밝은 표정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기대감,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다른 이 다섯 명의 선수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또 이제 대회 경험이 네. 그래도 이제 두 시즌 울산 S를 뛰어봤기 때문에 뭐 김두리가 더 오래 뛰었지만 네. 긴장이 좀 안 될 법도 한데 오랜만에 대회가 열려서 대회 전에 잠깐 얘기해봤을 때는 엄청 떨린대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초반 좀 이제 중요할 것 같아. 그나마 좀 언급해 주신 대로 제3보급의 1세트인 거는 좀 기선제압하기에는 너무 좋은 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울산 S로 경기했을 때도 제3보급은 뭐 그대한키시에 웬만한 팀도 다 때려잡았으니까 그 어떤 기량이 좀 나온다면 그 교과서적인 플레이가 좀 나올 겁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그 서든어택 리그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변수를 만들었던 팀 가운데 하나가 악어와 오징어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그 순위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거의 그런 이름이라면 16강에서 탈락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3위까지 올라간 나무석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네. 그 악어 오징어가 폭발적인 모습을 성적과 내용과 인기를 얻었던 물론 이제 타방송이었습니다만 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상대방이 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은 전략 전술이 그렇죠. 가장 키포인트였어요. 이게 그렇죠. 차적인 측면이야. 사실 여기 올라온 팀들 이름이 있는 선수나 없는 선수들이나 긴장만 덜하면 다 그 정도 폼을 뽑아내거든요. 근데 그 다섯 명의 시너지를 뽑아내려면 결과적으로 다섯 명이 이루어지는 합을 어떤 시점에서 내가 찔러줄 수 있느냐, 평소만큼 만들어주느냐, 보여주느냐인데 그걸 그 당시에 악어 오징어가 줬거든요. 네.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죠. 아프신 거 아니죠? 왜? 아, 너무 인상 깊게 쓰고 하시길래. 아, 그래요? 네, 네.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픈 것 같아서. 아, 근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미안합니다. 초심은 이름 안 돼. 통풍 투원. 아, 진짜 통풍 아프거든요. 네. 아, 그래, 이분이 이제 그림까지 그려오셨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스케치만 나오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매주 이제 또 이제 맹원을 타고 계신 분인데. 어느 분이야? 와. 이분은 우리 직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도 잘 그리시는데 이 정도면 웹툰 작가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그림이 우리가 많이 본 그림이긴 한데 어쨌든 이분은 매번 이렇게 의미 있는 걸 던져주시면서 네. 거의 뭐 이 정도 클릭 캠페인이죠. 네. 매주 한 번씩은 한번 들어오는 네. 그런 대단하시다.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저희는 무슨 치어풀 이벤트 이런 건 없어가지고 들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일단 감사의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좀 빨리 경기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두 명의 선수가 아, 안 있대요, 들어와서. 있대요. 아, 미안합니다. 치어풀 이벤트가 있었네요. 아, I'm sorry. 예. 예. 제가 받는 게 아니라서 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 네. 뭐 왜냐면 이게 제가 빵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게 펀덕 PD 콜이 너무 너무 명쾌해가지고 이따입니다. 미안합니다. 아, 네. 치어풀 이벤트 전부 드릴까요, 그러면? 아, 네. 몇 번 받아가셨을 것 같은데? 아, 네. 아, 받으실 수 있죠, 저 정도면. 네, 충분히. 네. 아, 이게 계속 지금까지 저렇게 그려오셨으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한 여러 번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미? 네네. 네. 그리고 오늘 유독 또 이제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관중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셨는데 오늘은 네. 뭐 두둑이 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록달록한 치어풀들도 많았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치어풀 이벤트 있습니다. 네. 아, 미안합니다. 아, 일단 지금 경기 준비 상황에서는 박서 선수들의 준비 상황이 약간 네.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김규리 네. 선수가 또 오랜만에 또 긴장을 좀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방이 안 들어왔어요. 좀 손을 좀 아. 과하게 푸는 듯한 네. 아,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장면들을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두리도 굉장히 좀 오늘 많은 걸 보여줘야지 아 살아있구나 이 정도가 되는 아, 거거든요. 네. 저 사실 김두리가 네, 또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또 그 당시 이제 퍼제 이제 뭐 강건 선수 같이 세이브를 잘해주는 선수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김두리의 가치가 좀 돋보이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냐면 김두리하고 강건하고 스타일 자체가 좀 많이 달랐고 김두리는 뭐랄까 평균 타율이 굉장히 높은 선수지만 강건은 타율은 낮지만 한 방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두리가 항상 굳은 일은 다 한다. 네. 근데 스포트라이트를 강건이 좀 받는다. 뭐 그렇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네. 김두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꾸준히 잘하지 않았냐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실력으로 입증을 하면서 맞아요. 자신감이 나중에 막 5회차 우승할 때는 하늘을 찔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부담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강건에게 시선을 너무 많이 뺏긴 나머지 헤어스타일까지 바꿔가면서 네. 막 폭탄머리 하면서 막 조금 더 그 시선을 했는데 실력 자체는 굉장히 강건이었던 그거 언제입니까? 네. 크로스포트에서 1대1 남았을 때도 시간 끌면서 그 1억짜리 한 방 보냈을 때 아이, 네. 그때 김두리가 모든 것도 뭔가 좀 이슈가 있나 보네요. 모든 것들 그때 보여줬었고 자 김두리의 어떤 전역 이후의 첫 시즌 야. 아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기대할 겁니다. 이게 상금도 사실 엄청 많이 가져가가지고 그렇죠. 김두리 선수가 5회인가 우승이니까 벌써 상금만 해도 5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가져간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물론 제일 많이 가져간 선수는 강건인데 네네. 왜냐면 ESU부터 시작해서 마스터리그 3회 우승에 그 다음에 이제 챔스리그에 뭐 해서 강건이 8번인가 9번인가 우승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강건이 네. 그래서 뭐 하나 차렸잖아요 부모님께 차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상금 받은 걸로 김두리 상금은 어디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저한테 뭐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주더라고요 네. 아까 그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예. 약간 이게 뭐랄까 식물을 키워야 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좀 이제 저희 스스로도 겸허해지고 예, 건전해주고 약간 아, 그렇게 좀 이제 네. 만들어 주시네요. 아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어플 이벤트 당첨되면은 5만 원 넥슨 캐시입니다. 네. 아 이 정도의 그 시어플 이벤트는 거의 없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리그 가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네. 돌렸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못 봤으니까 저분이 돌렸을 쓴 걸 수도 있어요. 다른 종목, 다른 방송이나 다른 종목에서 쓰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FPS라는 단어만 나왔지 서든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아, 그럼요. 그러면 쓸 수 있어요. 넥슨 캐시 5만 원 중에 3만 원만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든이라는 단어가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네. 되는데 SACL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분이 만약에 이제 그 교육 방송 쪽으로 갔으면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너무 교육 쪽이고 훌륭하니까. 근데 일단 뭐 내용 자체는 너무 훌륭한데 써드는 단어가 안 나와가지고. 네네네네. 근데 뽑힐 가능성은 너무 높은. 예. 그 또 매주 또 와주시고 계시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아마도 또 저의 말을 어떤 또 인용해서 받아들여서 아마 또 이제 뭔가 접목된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네. 대놓고 그리고 뭐 노출하네. 플레임 들어갈 수도 있죠. 서든 챔피언스 리그에서 플레임 들어갈, 들어갈 수 있고. 있죠. 저희 세 명 얼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많죠 뭐 사실. 네. 우리 세 명 얼굴 들어가면 안 뽑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분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일단은 지금 양 팀의 경기 가운데 일단 박스터의 이 화려한 라인업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대우관 서울 같은 경우는 8강 이제 최고 성적이고 아과 오징어의 그 나무석 선수만이 네. 위쪽에 맛을 봤을 뿐 나머지 대부분 멤버 자체가 한 라운드 정도 더 올라간 그 정도의 그렇죠. 수치였거든요. 맞습니다. 뭐 네. 8강 이 정도였고 그리고 김경섭 선수는 이제 군 전역 이후에 또 첫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허재복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이제 긴장을 좀 많이 할 만한 그런 그 경험치다 보니까 네. 오늘 경기 초반 좀 잘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팀에서 허재복 선수의 거는 기대치가 꽤나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좀 터져주고 또 이제 뭐 리그 안에서 오랜 경험치 쌓으면 김두리의 또 겨냥해서 뭔가 초반부에 좀 주도권을 잡는다면은 그 전에 나왔던 것은 뭐 91대 9였는데 그 어떤 예측을 뛰어넘을 만한 뭔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이 왔네요. 여러분 지금 2017 서너텍 챔피언스리그 일반부 경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반부 16강 7번째 경기 대구 컨스터블 그리고 박스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대구 컨스터블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허재복 선수를 제외하고는 남은 선수들의 이제 커리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지난 경기
광주와의 경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인상 깊을 것 같습니다. 그 경기를 이 팀이 잡았던 그런 네.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저력이 있고 기본기량은 충분히 되는 선수들이다라고 보셔도 믿고 보셔도 되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각의 그 경험치와 더불어서 살아나고 있는 전반적인 팀워크까지 기대해도 좋을 대구 컨스터블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박스터 다섯 명의 선수들 역시 정말 화려함으로 아주 가득 채워 있는 네.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우승만 하면 이제 이 팀도 리그 내에서 해볼 건 다 해보는 팀이죠. 그런데도 김두리가 5회 우승에 빛나서 경험치로 오더로서 어떤 식으로 좀 녹여냈을 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리고 재산보금에서 어떤 필승 구도에 이어서 대롤에 조금 더 적응하는 이번 시즌이 된다면 박스턴과 직접 우측 트리는 단연 독보적인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손대한 징크스가 있어요. 손대한이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에 비해 지금 입상 경력이 너무 초라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사실 팬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네. 있는 뭐 보금리그에서도 지금 주장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왕은 못 되는 막 그러면서 역전패 당하고. 그 사실 손대한, 이성민 이런 선수들의 인지도에 비해는 이번에 사실 좀 일을 한번 내줘야 됩니다. 본인들의 이름값을 이번 시즌에 한번 올려줘야 된다라고 보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더 파고들겠다고 얘기했던 반대편 팀 바로 대구 컨스터블이 있었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제3 보급 창구입니다. 양 팀의 경기 이어지는 1세트 만나보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제3보급 창고 레드 박스터, 블루는 대구 컨스터블입니다. 그리고 이 스나이퍼인 이성민이 사실 혼자서 막 둘 셋을 잡아낼 정도로 워낙 폭발적인 스나이퍼라 네. 이성민 만약에 오, 대구! 와, 세게 한번 나오는데요. 야, 완전 너무 센데요. 다 들어와서 불과 두 명 끊었어요. 네. 야. 이게 근데 사실 보급을 하던 친구들이 조금 이런 플래시백 플레이에 당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와, 지금 이거 대박인데요. 컨스터블 입장에서는 완전 남는 장사였습니다. 먹고 일단 빠졌어요. 네, 제가 올까지 클리어링을 네, 받기 네. 때문에 여기 집중이 되는 거고. 야, 경험치가 적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히려 쌩이 나오네요. 그 예전에도 사실 그 아그아 워즈거 팀이 야, 2층까지 이거 완벽한데요. 분위기 2층 와리까지 먹으면 이거 대박인데요. 이거 한 명 정도에 가능했습니다만 손대한 입장에서 1대 5고 다 위치가 노출. 아, 이건 힘들죠. 네, 뒤까지. 네. 오히려 손대한이 반응하는 게 더 대단할 네. 정도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노데스 1라운드가 됐네요. 야. 완봉. 네. 1라운드 완봉이에요. 와, 이거 너무,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 상대방이 인지도도 있고 잘하는 건 맞지만 아, 우리가 쟤네한테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전략인 것 같아요. 전술적인 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술은 골을 빨리 먹기 위한 그 플레이 자체가 또 들어왔어! 어제복! 야, 지금도 홀에 두 명이 나가서 많이 나오는 거 좀 기세 탔을 때 보여주는 플레이인데 지금도 홀 클리어 된 것도 봤거든요 이러면? 그리고 또 남우석 선수가 기역자까지 먹고 빠져가지고 지금 달방 쪽으로 해서 2층을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어요. 에이, 아, 어제복이 힘든 게 2층을 완전히 먹었기 때문에 힘듭니다. 한 명 더 잡고 갔고요. 이게 3보급 창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2층이 탑2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층 쪽을 그 레드가 먹지 못하면 비에 설치를 해도 와. 야, 이거는 김두리 돈자 남았는데 아, 이거 너무 여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컨스터블 네. 허리가 끊겨서 김두리가 아예 백업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네, 이거 삐끗해서 이거 김두리가 이걸 잡아낸다고 어? 하더라도 어이고, 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와, 장난 아닌데요? 지금 대구 컨스터블의 3명의 멤버가 두 개의 라운드 동안 아직까지 될 수 네. 없는 이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두리의 오더는 그거죠. 내가 롱 끝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여하튼 설치만 좀 해줘라. 리스크가 있더라도 해주면 내가 좀 두 명, 두세 명 남아서 해보겠다 이거였는데 그 전에 2층을 안 내줬고 너무 많은 그 유저가 남다 보니까 원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 라운드 같은 경우는 홀을 또 먹히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풍선효과로 그냥 아예 삐롱을 찔러서 삐를 들어가버리자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2층을 안 먹은 거였거든요. 사실 못 먹었다기보다는. 근데 거기 순간적인 판단이었던 건데 지금 순간적인 판단에서 제가 2층에 대한 중요성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층에 대한 견제를 1층에서 하다 바닥에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손해를 좀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만큼 압박감을 잘 심어줬습니다. 대구 컨스탑을. 네.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경력적인 측면에서 덜 했었던 허재복 선수의 연이어 활약까지 눈에 띄었었던 지금까지 2라운드. 네. 와, 근데 진짜 이 정도면은 약간 주먹으로서 경기하는 것도 맞는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는 건 이제 박서가 좀 많이 말리는 그런 구도고요. 역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장면은 아, 이성민이 잘 끌었죠. 네. 이성민 선수가 근데 속도감 있는 스나이퍼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스나이퍼긴 한데 정말 뭐 국내 서든에서 국내 탑3 스나이퍼 누구냐면 주저하지 않고 빠지지 않는 선수 중에 하나가 이성민이래. 이성민 선수가 속도감 있는 스나이퍼도 아니다 보니까 이성민의 템포에 맞추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대구 카운스타블의 이 공격 패턴이 스윙 패턴이 야! 오히려 카운터가 될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카운터가 될 수 있어요.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데미지가 이미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왼쪽에서 맞죠? 백업포! 허재복이 또 날렸어요. 자 이거 쇼스로 나면 장도 봐야 되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은 롱 쪽을 기웃거렸던 건데 그게 또 끊겼고 이성민도 데미지가 많고 김두리도 지금 아 투수나 만나봤네요. 아 이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근데 다 그나마 좀 기대할 만한 건 한 명 차이고 체력은 없지만 이제 그 투척 무기가 다 빠져 있는 상태라 그러면 또 사실 이성민 선수가 또 이성민의 가치가 확 돋보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물론 변수는 체력이 없다라는 거고 그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시간이 그렇죠. 시간도 없고 네. 이런 거라서 아 또 봤네요. 봤어요.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되죠. 바로 스탠딩하기에는 조금 위험합니다. 위치 약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수비하는 대구 콘스타블은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아 옆에 보고 네. 아, 보고 있었어요. 사인하면 돼요. 이렇게. 사인 줬어요. 네. 자 이성민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샷감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아 네. 이렇게 허재복이 다섯 번째 킬러. 어 좀 예측하건데 아까 전에 취업 중 하나는 허재복 선수의 여자친구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분위기가 네.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아, 네. 대회 경험이 전무한데 그, 이런 팀을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네. 5킬하고 막 뭐 엔트리킬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란 아니거든요. 아니 여자친구가 저렇게 친히 와서 저렇게 네. 활짝 웃으면서 치어풀을 내걸 정도면 사귄 지 100일 미만이에요. 1년이 넘지 않았죠. 아니래요, 아니래요. 100일은 넘었대. 2년 됐다고 2년. 2년 됐다고 동풍 때문에 아주 판단력이 흐려졌네요. 근데 2년 치고는 너무 2년 치고는 너무 눈빛이 단원 컨대 주말 커플이에요. 매일 못 만나는 커플이야. 아니래요 형. 아니, 아니 2년 동안 매일 만나는데 아니래요 아니래요. 솔직히 얘기 진짜... 써주세요. 만든지 안 만든지 아니래요. 매일 만난다고. 이야 지경철의 날카로움. 아니 이제 너무 본인 기준 아니에요? 아니야. 네 정말 첫사랑하고 결혼해서 잘 알고 있는데 네, 네. 진짜 오픈할까요? 네 확 오픈할까? 아니야 네. 그만해 오늘 너무 많이 갔어. 오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래서 봐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또 경기 초반에 영역 자체를 잘 못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원래 제3보급이면 거의 이제 뭐 울산에서 출신이 4명이나 있기 때문에 박스턴이 진짜 고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원래 이런 식으로 안 끌려다니는 맵이거든요. 이게 대룰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 사실 보급룰이었으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는데 대룰이다 보니까 플래시뱅에 적응도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위폭도 적응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박스터가 맵에 대한 이해도는 있지만 맵에 대한 응용력이 들어올 버전은 아니라는 거죠. 들어왔는데 일단 대기하고 있었죠? 하나 둘 아 이렇게 아 그리고 2층 완벽해요. 아 이거 완전히 막히고 있습니다. 4대0이에요. 딱 한 번씩만 데스 먹고 얘기해 보니까 네. 이거 완전 밀리는데요. 이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보급룰에 익숙한 팀들 같은 경우는 3보급 창고를 플레이할 때 속도감 있는 오더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플래시뱅이 일단 금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속도감을 있는 전술을 선택하다 보면 야. 결과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없거든. 근데 대회를 하는 친구들은 아 이기로 어떻게 잡혔네요. 아, 선수 아, 알고 있어요. 아, 나무석 위치 그리고 들어오는 거 봤죠? 그리고 이미 롱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2층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불꽃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 전방 안복인데요? 이거... 한 명은 뛰었는데 인원수도 부족하고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와요! 아... 이렇게! 아 너무 잘리는데요? 이거 너무 많이 잘렸습니다. 네 일단 손재환 선수가 1기둥 쪽에 있긴 합니다만 이성민 선수가 4기에서 좀 버텨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손대환 위치! 네 그렇죠! 아, 좋아요. 그렇죠! 야, 손대환. 버텨줘야 돼요! 그런데 허재복이! 허재복 설마 이걸? 아 이거 손대환이 이거에 진짜 아니 1기둥에서 손대환이 정말 잘 비비는 선수거든요. 1기둥 아직 2기로 빠져도 2기로 자 좁히는 거죠 시간이 있고 각을 좁혀야 되는데 자, 문제는 각을. 이게 수당을 유리한 상황이다. 야 허재복 여자친구와 2년 사귄 허재복 허재복 야 이러면은 진짜 뭐 롱디든 뭐든 간에 2년 사귈 만하네요. 야 샷 하나는 진짜 허재복이
천하의 박스터를 공동에서 아 물론 이게 대회 룰이긴 합니다만 와 이거 자존심 많이 상하겠는데요 지금 박스터 입장에서는 자존심 많이 상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특히나 마지막에는 손대환 선수가 기둥 플레이를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그러니까요 기둥 플레이에서 총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론 스나가 유리해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게 뭐 맵 스킬을 사용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스나가 유리하긴 한데 그래도 천하의 손대환을 잡아내는 허재복의 침착한 샷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바로 이제 허재복 선수와 2년 사귄 여자친구. 아, 2년 사귀었지만 100일 미만인 것 같은. 네, 이렇게 안정감 있는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샷도 안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게임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시하면서 이제 계속 뭐 버프를 걸어주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보내고 있는데 아 근데 이제 긴장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벌써 세트 포인트입니다. 5-0으로 전반전 마무리됐고요. 이어지는 대관 서블갑 박스터의 후반전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뭐 거의 내리뛰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전반전 그냥 5-0이었거든요. 그냥 뭐 플래시맨 위쪽으로 플래시맨 하나 넘겨주고 1번으로 진입하는 선수는 총만 들고 2번으로 진입하는 선수가 원바운드로 100 던져주면 사실 1번으로 들어간 선수가 반선 먹고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는 라운드 오더만 다섯 라운드 내내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요? 바로 뛰었어! 1번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설마 완보? 대3 보급을? 네. 아 손대환이 하지만 3-3 손대환이 손대환이? 리베는 손대환이죠. 리베는 손대환이긴 한데 문제는 먹혀갖고 버티긴 좀 어려워 보긴 합니다만 푸트범 선수가 백업으로 와가지고 잘 돌렸어요 이건. 손대환 선수 그냥 무리수를 들고 붙으려고 했으면 손대환 선수 뒤쪽에 바퀴범이 백업을 또 와가지고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김두리 대 허재복의 싸움으로 압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김두리! 자 이번에 들어와서 이번에는 허재복의 움직임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김두리! 이거는 뭐 이게 어려운 위치니까 네, 어려운 샷 쳤어요. 어려운 샷 B이고 B꾸고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미스샷 하나만으로도 아마 시겁했을 거예요. 진입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자 2연속 하나 더 있는 박스터 이번에는 수비가 이루어질지 여전히 어려운 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민재를 놔두고 이제 김경섭 선수가 네. 뒤쪽으로 좀 뺐죠? 김경섭은 영역을 먹는 것 같고 이민재는 이제 뒤를 잡히는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면서 이쪽으로 합류할 것 같은데 결국엔 이걸 뚫어내기에는 지금 빨리 움직여야 돼.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민재가 B 입고 들어갈 때 김경섭이 홀 클리어하고 김경섭 가야죠. 네. 지금은 늦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없죠. 네. 이렇게 하면 결국 혼자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숫자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 진입은 되게 잘 됐는데 손대현이 딱 중간 역할을 너무 잘해줬네 이번 라운드는 체력이 엄청 없어서 손대현 3킬 야 그것도 되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의 3킬들 네. 담아냈습니다 네, 손대현 선수가 사실 뭐 서든어택계에서 3대 리베로 뽑으면 누구냐 하면 뭐 손대현도 있고 뭐 이 친구는 또 따로 탑3가 있는데 뭐 손대현이 사실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 정도로 리베 역할을 손대현이 잘하는 선수긴 해요 물론 약간의 기록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는 대회 룰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해드리는데 어쨌든 여기 오면 여기 룰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대현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여기서 구길 수도 없습니다 골든 라운드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우 콘스터블도 그런 대회 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박스터 잡아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일단 지금은 그렇게 잘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보금에서 일단은 여기서 매듭이 지어진다면 충분히 드래곤 로드에서 승부 던질 만하거든요 아, 그 정도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자 그래도 골든 라운드까지 가도 본인들이 또 부르잖아요 콘스터블이 그러니까 많이 유리한데 근데 경험치 자체가 그쵸 드래곤 로드를 가면은 콘스터블이 아마 유리할 거예요 이게 드래곤 로드는 대회로를 위주로 하는 팀들에게는 거의 삼부국가 같은 정말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만 이렇게 삼부국 위주로 하는 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드래곤 로드가 네.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맵이어서 와우 이성민과 2로 그리고 허재보 하나 끊었습니다만 나머지 좀 어려울 듯 네. 그리고 위로를 네. 신경 쓰면은 뒤에 이성민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이걸 또 잡아주세요. 또 바로 앞에서 와 역시 네. 자 손대환 선수에서 노킬 노데스. 네. 자 후반전 출발 굉장히 잘 풀어내고 있는 손대환입니다. 뭐 이러다가 지금 김두리 이성민 같이 터져주면은 뭐 본인들이 원했던 구도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전반전 상대에 너무 공격적인 움직임이 약간 말렸던 거지. 뭐 기본적으로 대회 경험이나 착감이 없는 팀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청각 선수 그 2호 선수도 사실 한번 터지면 저 선수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쵸. 이게 2호 선수가 이게 한번 버프 받으면은 샷 몰아칠 때 저 선수들도 따라갈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지난 윈터 때 그랬잖아요. 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여가지고
또 이희로 선수가 터지기 시작하면 또 모르는. 그래서 네임밸류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건데. 아 들어봤는데. 야 뒤에서 가요. 박기범이 여기서 샷피스가 납니다. 하지만 이희로가 뒤에서 커버 다 됐죠. 청각이 이걸 쓸어 담는 걸 잘한다니까요. 저 이게 이희로 스타일이에요. 이희로 선수. 아 돌려보지만 여기도 이미 감을 잡았고 손대한과 이성민이 오히려 롱쪽 자리 잡으면 이게 여기가 무덤이 될 거예요. 근데 맷박 뒤쪽에 손대한 선수가 있어서 이성민 선수가 시선을 좀 잘 끌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네. 한 명은 잡아줘야 손대한의 맷박 포지션이 그 굉장한 효과를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보이죠? 네, 저 보이죠? 아, 타이밍을 좋게 들어왔습니다. 네. 손대한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 얼마만큼 눈치채고 있을지 한 번은 더 봐줘야 돼요. 약간 한 번은 더. 자, 있는지 봐주고 네, 한 번은 더 봐줘야 돼요. 손대한이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거 홀에 아,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봐주라는 얘기를 한 건데 홀에 3박에 스나가 저 허재복이가 이민재가 허재복 선수가 있어서 허재복 선수 때문에 이성민 선수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반전에 말씀드릴 때 이성민 선수가 상당히 속도감 있는 스나이퍼는 아니다. 속도감이 좀 천천히 가는 스나이퍼다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안쪽으로 한번 시도했던 폭은 일단은 적중되지는 않았습니다. 3대3으로 맞췄습니다. 네. 아 이번 포인트를 박서가 여유롭게 땄으면은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2호가 끊기면 모르겠지만 2호가 버텨주면 그렇죠 막을 수 있어요. 2호 예. 역시 야. 아 그리고 허재복이 아 이민재가 노릴 타이밍에 또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김두리를 부르는 네. 아, 그리고 연계 좋아요. 아 이거 위치 다 프리픽 됐거든요. 어? 와! 허재복이 두 명을! 와 허재복! 야 이걸 김두리 먼저 끊었어 이걸! 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경기를 끝낼 수 있을 법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네요. 시간 없어요! 조여야 돼요! 조여야 돼요! 이성민이! 이성민이! 칼! 칼! 설마 칼? 아! 세계제! 아 이거는 1세트는 허재복이에요. 이거 허재복 아니었으면 절대 못 들었는데 김두리 먼저 끊었어요. 아 근데 이게 왜냐면 2층에서 2호 선수가 청각 선수가 2층에서 한 명 잡아냈을 때가 세 명째 잡은 거예요. 왜냐면 박기범 선수가 그 앵글에서 샴비스가 나가지고 놓친 걸 2호 선수가 둘을 막아냈고 그 다음에 돌리고 나서 상대방 커스터블이 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2호 선수가 2층 앞쪽 사무실 앞쪽에 가서 와리 앞쪽에서 한 명을 더 잡아내고 한호 가르는 상황에서 이미 숫자가 많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재복이 사실은 이걸 만든 거죠. 많은 장면에 있어서 사실 그 박스터가 두 개의 포인트를 딴 것도 몇몇 선수의 그 파이팅에 그렇죠. 이어진 네. 거지 팀 단위로는 지금 너무 밀린 1세트인데요. 손대한 1호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두 개 라운드를 버텼던 건데 야 박기범, 김두리, 2호, 손대한, 이성민을 상대로 허재복이 대회에 나오자마자 이 정도 비중을 드러낸다? 이런 신은 드물었거든요 일반분은요. 그렇습니다. 콘스타블의 그 투표율보다 훨씬 더 좋은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 이 응원과 더불어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일단 박서는 1세트 출발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 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